안녕하세요, 알비우입니다. 밤에 무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거나 인터넷 방송 같은 걸 보다가 잠드는 분들 종종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리스 이어폰 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완전히 독주 체제인 애플의 에어팟. 이 에어팟을 끼고 잠든 남성이 상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대만의 벤슈 씨는 에어팟을 낀 채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에어팟의 한쪽이 없어졌습니다. 침대 밑이나 이불 안에 등등 어느 곳을 찾아도 보이지 않자 그는 에어팟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에어팟을 찾으려고 했는데 배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통이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해 배 안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보기로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받은 그는 뱃속 안에 에어팟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위험하지만 외부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건강에 지장이 없으며 수술보다는 소화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했고 소화를 유도하는 약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기차역 화장실에서 그의 에어팟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척을 하고 말리고 난 뒤 작동을 시켜보니 41%의 배터리를 남기고 정상으로 작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벤슈 씨는 계속해서 이 에어팟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걸 계속 쓴다는 것도 좀 대단하긴 하네요. 저라면 못 쓸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건강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잠드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에서 애플의 아케이드와 구글의 스테디아 같은 게임 컨텐츠 사업을 갤럭시 노트 10과 같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름은 갤럭시 플레이 링크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의 아케이드는 구독형, 구글의 스테디아는 스트리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갤럭시 플레이 링크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이며 VR 컨텐츠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만든 VR 액세서리가 있는데 사실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활용도가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 VR 컨텐츠를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이기도 하며 플레이 갤럭시 링크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VR 액세서리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